나팔을 보면은 나방이나 굴파리가 지금 이런데도 먹었잖아요. 이런데도 먹고 굴파리도 먹고 지금 나방은 많이 안 보이는데 이 방제를 소홀히 하면은 잎을 나방이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면은 파가 성장하는데 더디죠. 아무래도 잎이 무성하니 많으면은 광합성 작용도 많고 이 성장도 빠른데 잎을 많이 이제 벌레가 가해를 해놓으면은 성장하는 게 더뎌요. 확실히 난중에 상품성도 떨어지고 나방을 처음에 방제를 안 하고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나방이 그 표면을 먹다가 이제 나방이 크면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그때는 방제를 해도 나방을 잡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보통 한 번에 방제를 할 거 두 번 세 번 이제 2차 3차까지 들어가야 되죠. 밤에 보면은 나방들이 되게 많아요. 낮에는 주로 활동을 안 하고 밤에 위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나방이 그러면은 이제 낮에나 이렇게 아침에 보면 알을 많이 까나요. 잎에다가 그런 거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약제 살포를 무조건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게 부화되고 하면은 개체수가 엄청 많아지고 약제 양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살포 횟수도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파를 육안으로 봤을 때 알이나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후에 약제를 살포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충제도 똑같은 살충제를 막 두 가지 혼용해서 쓰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냥 혼용하면은 똑같은 살충제인데 두 가지 타입을 쓰잖아요. 근데 두 가지 타입을 쓰면은 금액이 그만큼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방하고 굴파리하고 같이 되는 혼용된 약이 있어요. 자, 그런 약 위주로 많이 살포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금액도 싸고 겸용으로 되니까 나방하고 굴파리가 자, 그런 식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나방 때문에 이제 피해 본 거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보통 대파밭을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바지에 나방이 두세 마리 묻을 정도 아니면은 장화에 뭐 나방이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는 엄청 많죠. 이제 작물도 생장하는데 지장이 많고 이제 약제 살포하는데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이 정도 되는 대파도 나방이 생장전까지 다 먹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애는 이제 대파가 그만큼 개체수도 적고 물건도 안 좋으니까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되게 큰 금액이죠. 약제를 제때제때 살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다른 약제는 나방약, 굴파리약 다 따로따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바이고는 겸용이라 이렇게 같이 사용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파에 처음에 사용해 봤는데 나방도 깔끔하게 다 죽이고 굴파리는 이렇게 잎 속에 잎 안에 숨어 있거든요. 피 안에. 근데 피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죽이거든요. 바이고가.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지속 기간도 한 15일에서 17일 가거든요. 보통 바이고를 쓰면 제 생각에는 굳이 다른 약 이것저것 섞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이고를 써봤더니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이고를 처음에 썼는데 이제 대파밭에 굴파리, 나방 같이 깔끔하게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속 효과도 상당히 길고 그만큼 빨리 죽으니까 이제 작물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저는 작년부터 계속 바이고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고를 작년부터 써왔기 때문에 올해도 썼는데 역시나 지금 멀레 먹은 흔적은 많은데 거진 한 번만에 다 잡혔어요. 나방이고 굴파리고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바이고를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뭐 병충해 관리로는 이제 나방, 굴파리 위주로 관리하시고 약제를 하시고 이제 뭐 추비나 관수로 이제 해서 물을 좀 돌려 후북이 돌려주시고 난중에 추워졌을 경우에 녹병 예방하는
계열 약을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약할 때 섞어서 녹병 예방약까지 하시면은 뭐 올해 연말까지 뭐 작물이 성장하는 특별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밭에는 바이고 추천합니다.